에덴 다이브 마지막 풍경. 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짬뽕. 어. 뭐? 계산할 때 야간 다이빙 50불 빠졌어. 어. 50불 더 이체로 해주면 돼. 어. 알았어. 짬뽕이. 짐 어디 있어? 저기 앞에. 짬뽕이. 오빠 갈게. 갈게. 일로 와. 나 차 있어. 두 개. 다이빙 조심하게 하세요. 갈게요. 제가 가서 날씨가 좋을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홀에서 세부 넘어가려고 선착장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이 날씨 그대로 팔라완도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오션젯을 타고 세부로 넘어가서 세부에서 이제 경비행기 갈아타고 팔라완으로 갑니다. 팔라완에서는 픽업 차량이 오기로 했어요. 호텔에서 원래 오늘은 그 에어비앤비에서 묵는데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툭툭이 그 트라이시클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300페소 정도 한다길래 호텔에다가 나 내일 체크인인데 오늘 미리 픽업을 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카딜라우 리조트에서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다행히도 픽업도 공항에서 바로 받아서 숙소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홀 일정은 마무리가 되고요. 행복한 다이빙과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한 보홀이었어요. 즐거웠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나 있을 때 좋았어야 돼. 자, 보홀 탁빌란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과 마찬가지로 터미널 피를 지불하시고요. 티켓을 찾으신 후에 탑승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오션젯에 몸을 씻습니다. 세부까지는 한 2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이때 푹 자둬야 됩니다. 네. 눈을 붙이다 보니까 금세 세부에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짐 찾아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세부 선착장 내렸고요. 이제 다시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점심도 먹고 여유있게 비행기 타도록 해볼게요. 근데 짐이 이거 100% 추가 차지 될 것 같아. 에어스위프트 수화물 크기가 무게가 10kg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가방 한 15kg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 한번 가볼게요. 무서워. 아, 돈 그만 쓰고 싶어. God, please, no! 다시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졸려요. 웃겨. 2시간 순삭했어. 아, 배에서. 자, 이제 선착장에서 택시로 갈아탄 후에 공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탈 비행기인 에어 스위프트는요 엘니도로 들어가는 작은 항공사인데요, 푸에르토 프린세사가 아니라 엘니도로 들어가실 분들은 에어 스위프트를 이용하시는 게 한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공항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여러분 드디어 공항 도착했고요. 에어스위프트는 남부 출국장에서 뜨는 비행기래요. 그래서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비행기라는데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래요. 일단 짐부터 붙여놓고 밥을 좀 먹겠습니다. 배고파. 저는 세부 공항이 참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에어스위프트라고 써져 있는 마크가 보이는 출국장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해볼게요. 보안 검색대를 한번 통과하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체크인 카운터가 나오더라고요. 자, 모든 출국 절차를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왔는데요. 필리핀에 왔으니까 또 네, 졸립이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가장 대표적인 햄버거 하나랑 밥과 치킨이 함께 나오는 세트 그리고 감자튀김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감자튀김부터. 사실 감자튀김은 졸리비에서 시킨 건 아니고요, 그 옆 가게에서 따로 사왔습니다. 제가 또 감자튀김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햄버거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인데요, 생긴 건 약간 편의점 햄버거처럼 생겼죠. 근데 그 맛은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편의점 햄버거 맛이에요. 되게 불량식품 같은 맛이에요. 그래도 필리핀 왔으면 졸리비 먹어야죠. 자, 이번엔 치킨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 전통 음식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졸리비에서는 햄버거보다 치킨을 훨씬 좋아하는데요. 치킨은 정말 맛있습니다. 매콤하고 짭짤한 게 어우. 맵다. 와. 치킨에 맨밥을 준다.
저는 필리핀에 와서 처음 졸리비를 접했을 때 가장 놀랬던 게 바로 이 맨밥인데요. 네, 별맛 없습니다. 네. 네, 뭐 찾아보면 더 맛있는 패스트푸드점이 많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 친구들이 롯데리아 먹는 것처럼 네,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한번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출국 게이트로 함께 가보시죠. 출국 게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팔라완은 크게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푸에르토 프린세사, 엘니도, 그리고 코론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어 스위프트를 이용하실 여행객분들께서는 저 가슴팍에 붙여주는 스티커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에어 스위프트는 경비행기 같은 거라서 바로 안 타고요. 버스 타고 이동해서 비행기 앞까지 가서 타나 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탑승을 해봐야겠죠. 뭔가 전용기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담하고 귀여운 비행기입니다. 네. 과연 그 내부는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얼른 올라가 볼게요. 아, 진짜 아담하다. 저는 팔 뒤니까 좀 앞쪽이죠? 탔습니다. 탔는데 이게 폭이 되게 좁아요. 양옆으로 두 자리 두 자리만 있는 되게 좁은 비행기고, 근데 앞뒤 간격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한 80명 정도 탈 수 있는 비행기인 것 같아요. 제 바로 옆에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비행기라 아마 조금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가면서 찍어볼게요. 설레임이 뭔가 무서워. 자, 드디어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기내 컨디션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제 바로 옆에 프로펠러가 있다는 게 조금 네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기장님이 운전 잘 해주시겠죠. 엘니도에 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처럼 에어스위프트를 이용해서 네, 직항으로 항공편을 통해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내려서 육로로 이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큰 차이는 못 느꼈었는데요. 본인의 여행 일정과 여러가지 동선을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새 거의 다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아, 어떤 풍경이 기다릴지 또 너무 기대됩니다. 자, 드디어 엘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벌써 풍경이 이거 완전히 다른데요. 자, 여러분, 팔라완 엘니도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흔들림도 없었고 1시간 20분 정도 걸렸어요. 날씨 오늘 진짜 좋고 생각보다 너무 편해가지고 좋았습니다. 와, 자연 장난 아니다. 제가 엘니도에 내리자마자 받았던 느낌은요, 뭔가 태초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네, 그런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부터가 굉장히 아담한데 그 내부가 마치 고급 리조트 로비처럼 네, 그렇게 생겼어요. 아, 일단 들어가 보시죠. 되게 작은데 너무 예쁩니다. 와, 이게 입국장이라니. 아, 여기가 내 숙소였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입국장인지 호텔 로비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마치 엘니도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은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네, 픽업 기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른 나가볼게요. Yes. Hello. Yeah. How many people, sir? One. So you want? Yeah. So you can wait here. I will bring our bag here. Just wait here. Okay. 자, 그 수화물까지 받았고요. 저 수화물이 5kg가 오버돼가지고 1,000 페소 더 내고 수화물 붙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내고 붙인 건데 지금 픽업 차량 타고 오늘 숙소까지 가서 체크인을 하겠습니다. 원래 카들라우 리조트는 내일 체크인하기로 돼 있는데 픽업 서비스가 있어서 오늘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다른 숙소 들렸다가 카들라우까지는 내일 제가 직접 걸어서 갈 것 같아요. 한번 숙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날씨 너무 좋다. 자, 이제 벤을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엘니도 중심지까지는 약 한 30분 정도 네, 걸렸던 것 같은데요. 길이 비포장 도로라서 조금 울퉁불퉁하지만 네, 이런데 편안함을 찾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네, 숙소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드디어 내렸습니다. 멀리 보이는 저 깎아지른 듯한 절벽, 그리고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해변가, 그리고 그 해변을 여유롭게 즐기는 사람들까지. 벌써부터 엘니도에서의 5박 6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걸어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길 폭이 엄청 좁아져가지고 벤에서 내려가지고 트라이시클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이게 트라이시클 안 타고 어떻게 걸어다니는 거리야 이게. 난 또 걸어가라길래 그냥 그런갑다 하고 걸어가는데, 아 진짜 그 아저씨 경치는 멋있네 진짜. 아. 와 여기 진짜 아직도 청정한 지역인가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우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보홀에서 엘니도까지 넘어가는 제 일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엘니도가 사실은 편하게 갈 수 있는 여행지는 아닌 것 같아요. 비행기와 육로를 함께 이용해야 되거나 에어스위프트라는 특정 항공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아름답게 보존되고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엘니도에서의 저의 이야기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멋지고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